딱딱해. 이런 거 다 옵션이 여기 들어가요. 원래 인정. 이게 여덟 번. 적은 거 많이 적고. 아무리 차 두 평이 더 적은 거 전적이 없는 거네. 0.5평이네. 실제 옵션이 종합도 날라가나요? 아, 그냥 여기 극동 그린 보이는 그거네. 맞은편, 우리가 아까 봤던 아까 그 편으로, 요쪽 편이 아니고, 예. 내가 쪼기 아파트 살았었는데. 지금 창문이 하나 열려있어. 그러니까 차 소리가 많이 들리죠. 맞아, 많이 들리죠. 근데 지금 구조는 괜찮아요. 구조는 다른 데는 이렇게 길쭉하게 와가지고 모양이 되게 안 이쁘게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사각형처럼 빠져 있어서 쓸모가 있네. 그러니까 그냥 서랍장 대신 길쭉한 옷장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아, 이런 걸 여기 다 넣어버리고. 아, 근데 여기 미싱 써도 돼요? 근데 밑에 매트리스 깔고 하시면 아마 진동이 전달만 안 되고 그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방음 효과는 별로 없다고 나왔어요. 오피스텔이 다 방음 효과는 없다고. 저기는 얼마예요? 2억이요. 여기는 2억 5백이고 거의 2억이고 거기는 몇 평이에요? 0.5보다 0.5평이 줄어들어요. 어, 근데 방향이 차가 저쪽 지금 어머니가 숙소. 저쪽 평 찾아. 아, 근데 제가 런던에 있다고 그런 건가? 런던에서 하루 종일 열어놔가지고. 똑같은 거 같은데. 어제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는 노트북을 이렇게. 아니 그때 여기 노트북 있고 여기 소파 베드 있었고. 이게 그때 똑같은 거. 이건 아마 지금 차고 가능한 거니까. 요만큼. 이거 닫아볼까? 소리 나는데. 넓지 않죠. 8.5평, 7평도. 8.5평이네. 이 문 하나 보이는 게 보일러실이고요. 예, 예. 7평도는 이 가장 다 평면 화장실 커요. 화장실. 요즘 지난 건 화장실이 파티션이 되고, 수영실이 되고, 화장실이 큰 편이에요. 신발장, 복박이장 밑에 이런 건 조금 거 아니에요. 아, 냉장고가 여기 있고, 네. 현수야, 냉장고가 여기 있고. 여기 또 귀엽잖아요. 싱크대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치? 화장실.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쯤에 여기가 한 얼마 정도? 여기도 다 순하. 떨어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땅값이 여기가 1억 3천에 거래가 돼요. 수납이 하나. 등기부 떼면이겠지만 1.5평인가? 근데 여기 땅값이 총 4개예요. 이 대로변 아니고 안쪽도. 여기 대로변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다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앞에 공양적은 이 뒤에가 이제 작은 거거든요. 아. 동양도 좋은 데는 나 동양이잖아요. 네? 동양 서양. 동양 서양. 4년도 입주인데 근데 왜 괜찮냐면 여기는 네. 대단지잖아요. 네. 뒤에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더라고. 어디로 가면 돼요? 테일이가 깨진 거는 아니죠. 여기가 깨진 건 아니겠죠? 깨진 건가? 손이 안 닿네. 이제 참 냉장고. 아, 이게 냉장고. 냉장고도 교체를 한 거야, 봐보세요. 아, 교체한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죠. 아, 깨끗하다. 깨끗하다. 아, 아, 이렇게. 붙박이가 아니라 주방이라고. 아, 그럼 옷은 어떤 옷이에요? 사실은 옷장이 좀 작긴 해. 그러니까 이제 옷장을 좀 더 넓게 하는 사람들은 옷장을 이렇게 더 많기도 하는데. 네, 네? 아니, 이제 보러. 사실 여기 바깥에 봐봐. 저기 아파트예요. 여기가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는 다 20억대 이상이에요, 다. 아니, 근데 작은 평수인가 봐요? 작은, 작은 게 없지. 44평이 제일 작아요. 아, 그래요? 다 20평대. 아, 여기, 아, 나 이 사진 봤어. 단지 안에 여기가. 네. 전세가도 안 돼, 지금. 그래서 얘가 만약에 2억. 2억 2천억. 2억 2억 2천억. 네, 전세가도 안 되긴 해. 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입주를 할 겁니다, 입주해서. 폐실일은 3월 5일이, 그, 3월 6일이. 그게 이제 바닥이 좀 젖어있어요. 아, 네. 좀 젖어있어요. 이 앞으로 뭐가 올라올 일은 없죠? 건물이. 9층까지 그게 모르죠. 아직 안 나왔어요. 어, 국회의사당이 보이네. 아, 그래.
한강도 보이고. 어, 한강도 보이고. 조망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기다리는 네. 동안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되게 만족하고. 근데 이제... 이게 옵션이에요. 이거하고 이거 옷장. 아, 이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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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싱크대. 에어컨. 에어컨도. 올해 여름에 바꿨는데. 되게 넓다. 넓은 편이다. 그나마 본 게 한평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한평 크죠. 우리 8평 보고. 이건 9.2평. 아,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감이군요. 일단 전망이 좋죠? 아, 그러네요.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 방음은 잘 돼요? 방음은 그냥 그저 그런 편인데 화장실을 통해서 좀 들리긴 아,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아, 음악은 네, 충분히 그쵸? 크게 들어도 아, 괜찮을 정도로 소리 지르고 막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안 할지 모르니까 아, 너무 걱정하고 있죠. 아, 나중에 네, 나중에 네, 얘기를 해. 3월 말까지는 도안 있으면은 이 도안 짜는 게 일이잖아 사실 도안... 컴퓨터로 다이아 만들 근데 프로그래밍 틀리면 어쨌든 우리가 또 옮겨야 돼서 일단 한번 줘봐 이거 실 하나만 주고 가고 나 두 개 줬다 아? 두 개 줬다 어 그때도 두 개 줬어 나중에 하나 어디 있냐 유튜브를 좀 찍어야겠어 뭘 찍어? 유튜브 유튜브? 안 돼 아 왜 나만 찍을게 우와 유튜브가 나만 찍을게 알았어 홍보되고 좋을 수도 있잖아 채널이 작지만 아니 내 브랜드를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펜슬한 아이가 계속 물 맡기러 오고 친구들이 맡기러 오고 걔 할 줄 아는 사람 오빠밖에 없어 다들 리트해달라고 나 니트 기계를 진짜 하나 살까? 근데 내가 만들면 3일이 걸리는데 기계가 뽑으면 7분이면 뽑더라고 집에서 해도 소리가 안 나나? 소리 많이 나지 많이 나지 어, 심화 미싱보다 훨씬 많이 훨씬 시끄러워 소연이 얘 처음 보자마자 내일 소개팅 간다고 자랑을 주세요 원래 근데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면 잘 안 돼 소개팅 몰래 해야 돼 그 비스코스 국내에서 없어? 그게 다 없어졌대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영국에서 실을 시켰는데 배송비가 80파운드 나왔다 몇 개 시켰는데? 14개 나는데 비싸지 배송비가 그래. 보안을 언제까지 해줄까? 오늘 밤 11시 오늘 밤 11시까지 안 뻥이야 다음 주 초까지? 이번 주는 편지 다 지금 스케줄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봄 신상 들어와서 몇 평이야? 부동산 서류에는 12평이라고 돼 있는데 왜 너 몇 평 찾는데? 다 오피스텔이 요새 다 5평에서 8평이더라고 그렇게 작다고? 거주용 어, 오피스텔이 화장실 어. 되게 넓게 빠졌다 여기 아니야 내 착시현상 인테리어 효과야 아니야 오빠 이런 것도 많잖아 지금 층고가 높나? 아 층고가 높나 보다 그 거주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도 뜨거운 물이 안 나오거든? 6시 그러는겨? 그래 난 보일러를 따로 설치를 했어 내가 하지 않고 집주인한테 아 뜨거운 물 안 나온다고 뜨거운 물이 퇴근 후에 왜 필요해요? 막 난 추위가 많아서 안 돼 추위 되게 많이 타게 생겼어 오빠 나 추위 많이 타 타해가지고 동네 어디 알아보는데? 오늘은 충무로 보고 왔어 근데 충무로 그 동네가 너무 좋은 거야 막 사무실 빌딩도 높고 막 충무로 을지로 그러니까 막 동대문 그냥 진짜 걸어서 갈 수 있는 아니면 옥수동 봤었어 옥수동은 그냥 내가 살던 데여서 근데 지금 오늘 보고 온 집이 너무 좋은데 비싸가지고 8평인데 매매가 2억 5천이고 월세는 1,100이야 1,100? 관리비 포함? 관리 따로 비싸다 너무했다 근데 8평이야 심지어 그럼 좀 좁긴 하겠다 근데 없어
여기 사업자 아니고서 주거용은 다 그래 서울이 너무 각박해 한국. 영국이 확 커 있긴 하지. 너무 딱딱딱 각박해. 한숨 비워서 다리 체인지 자주실 차서나 이제 내쉴 때 차트로 넘어간다. 내쉬는 숨 다음 턱으로 나신이가 고개 들어간다. 가능하면 항상 오이뼈 말고 가슴 조금 더 들어올 때 내쉬는 숨 하다하사나 하사나 가슴 팔사이로 가슴을 조금 나가고 엄지는 더 들어올리고 트리포 하사나 오른쪽으로 숙여 내려가셔서 발로 파도 타다 하사나 마시는 숨 가슴 열고 그 안쪽 조이면서 자, 풀로부터 나서나 날린 어깨도 한 번 더 활짝 손발바닥 밀면서 우르두바 단으로 하서나 모으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정수리 바닥 턱 당겨서 쇄골 마시는 숨 숄더 스탠딩 할라하서나 천천히 발끝 머리 뒤쪽 파드마 다리에 누워주시고